안녕하세요. 수선하다의 수선맨 니빠 인사드립니다. 자, 수선. 집에서 나 홀로 수선을 충분히 수선집에 안 가고도 할수 있다. 니빠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미싱을 잘 하신 분들 가세요. 지금, 완전히 미싱을 몰라도 돼요. 이거는 지금 수선하다는 미싱을 몰라도 돼요. 그냥 수선집에 갔다 올 시간에 내 바지 밑단 수선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켰어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밑단 바지를 하나 샀어요. 바지를 딱 샀는데, 항상, 저는 키가 커서 바지 밑단 수선을, 늘려보는 수선을 대부분 해요. 근데, 자, 바지를 제가 샀어요. 그런데 밑단을 좀 줄이고 싶어요. 자, 요즘에 수선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 수선집에 가요. 또 맡겨요. 그리고 내일 오세요. 그럼 또 와서 또 내일 수선 찾아가요. 또, 그리고 입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바지가 얼만데 요즘 바지 싸요. 바지가 싼데 수선비가 바지값 나와요. 밑단 수선을 하는데 비싸요. 왔다 갔다 시간도 아까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단돈 1,000원, 1,000원 정도만 가지고도 바지 밑단을 딸랑 10분 안에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뭐? 에? 사기꾼 아니야? 지금 처음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립바 수선하다가 사기 아니야?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아니면 진짜 대충 만들어가지고 수선집에서 두번 일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아마 이걸 영상 보시고 난 다음서부터는 저 립바 팬이 될 거예요. 수선을 왜 미싱도 없어도 돼요, 이젠. 그냥 여러분들 집에 다리미는 있죠? 다리미는 갖고 계실 거예요. 다리미 없는 집들은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리미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구매하세요. 1,000원 주고. 제가 밑단을 한번 수선해 볼게요. 두 가지 스타일로 제가 수선을 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굉장히 쉬워요. 후다닥 지나가요. 자, 첫 번째는 일자 핏일 때 밑단을 수선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이렇게 밑에 통이 좁은 밑단을 수선할 때도 이렇게 수선을 해 주셔야 돼요. 잘 보시면은 굉장히 꿀팁이 있어요. 지금부터 밑단 수선 한번 해 볼게요. 준비물 보시는 것처럼 준비해 주시고요. 자, 밑단을 접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장만큼 자, 골고루 접어주신 다음에 잘 다려주시고 뒤집으세요. 자, 그 다음에 원하는 밑단 기장 위에 시접 2cm로 2cm만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자, 2cm만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밑단 다시 잘라놓고 다시 뒤집으신 다음에 꾹꾹 다려주신 다음에 지금부터 요 요술 테이프 밑단 테이프를 볼게요. 양쪽으로 거칠거칠한 부분만, 양쪽 거칠 부분 빼고 가운데 부분은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지금 끝부분이랑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 박은, 그 꺾은 끝부분이랑 여기랑 맞게끔 하신 다음에 잘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꼭 분무기로 물로 이렇게 한번 쏴주세요. 그럼 잘 붙어요. 자, 이렇게 물로 분무기를 해주신 다음에 꾹 눌러요. 5초만. 꾹 누르고 5초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분무기를 물을 뿌리신 다음에 5초만 꾹 눌러주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다 돌리시면 사선으로 잘라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지만 끝부분이 너덜너덜해지지 않아요. 사선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다시 끝부분을 잘 연결해서 물을 한번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꾹 5초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5초만 눌러주시면 끝났어요. 다시 이제 겉으로 뒤집으신 다음에 보세요. 깜짝 같죠? 자,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핏이었고, 요번에는 약간 사선으로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장을 수선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좀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시접, 원래 있던 시접을 제가 풀고 나서 2cm로 주고 자를게요. 요번에는 시접이 많이 없어서 2cm 박은 데를 뜯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는데, 윗부분을 보니까 윗부분이 더 넓어가지고 좀 우는 현상이 생겨요. 그죠? 우는 현상이 생길 때 이렇게 박음선을 살짝 한 1cm 안 되게끔만 뭐0.7 정도 이렇게 가위밥을 넣어주신 다음에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 살짝 가위밥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당겨. 그럼 벌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벌어주면 딱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울지 않게끔 이제 아까 일자 핏처럼 똑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5초. 꼭 분무기를 물을 뿌려주셔야지 잘 붙어요. 이렇게 꼭 5초인가 꼭 눌러주시고 자 같은 경우 옆에 있는 걸로 꾹 누른 다음에 한번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걸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더잘 붙어요. 이렇게 꾹 하신 다음에 뒤지시면 다음에 다시 한번 겉에서 잘 다려주시면은 와우 퍼펙트하게끔 여러분들도
밑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선이 예쁘게 나왔어요. 겉에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니빠, 이거 물빨래로 빨면 어떻게 돼요? 빨고 났더니 다 뜯어지고 막 해가지고 또 사서 또 붙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손을 막 비볐어요. 손으로 막 비비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리미로 쫙 다려준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비벼 빨릴 일도 없지만 손으로 비벼 빨았다고 하고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안 떨어지죠? 자, 이렇게 밑단을 굉장히 수선해서 입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예뻐요. 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에 돈 나갈 때 많잖아요. 그런데 단돈 1,000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10분만 투자하면 이렇게 예쁘게 수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립바 수선하다. 다음 시간에도 수선하는 거, 통 줄이는 거,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미싱 없이도 그냥 샥 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리러 오겠습니다. 립바 수선하다의 립바였습니다. 안녕!